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바타 팀에서 인턴을 진행했던 양우성이고, 제가 인턴 기간 동안 진행했던 주제는 이제 아바타 엑스프라이즈에 대해 만약 쓰인다면 사용할 수 있는 메카노 모바일 베이스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인턴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메카논 휠을 사용했을 때 구조 장단점과 이 메카논 휠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분석한 이 모바일 베이스에 대한 운동 방정식 및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메카논 휠이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하나의 바퀴에 45도 각도로 작은 롤러들이 부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바퀴는 주로 전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모델에 주로 사용되는데, 이와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오른쪽에 보시는 옴니 디렉셔널 휠이라는 모델입니다. 이두 모델의 차이는 그 메카논 휠의 경우는 휠의 각도 45도 각도로 롤러가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옴니 디렉셔널 휠의 경우는 롤러가 90도로 부착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카논 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모든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바퀴가 각 바퀴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제자리에서도 회전이 가능하고 각각의 축에 따라서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전에 필요한 공간에 제약이 존재하지 않아서 다양한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 중입니다. GIF 왼쪽 GIF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며, 오른쪽 GIF 파일의 경우 이렇게 굳이 바닥 조건이 좋지 않아도 바퀴 자체에 충분한 마찰력만 작용이 된다면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도 뭐 턱을 오른다든지 계단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의 응용이 가능함을 조사를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물론 움직인 이동에 만약에 대회에서 사용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동의 거리가 길지 않을 경우에는 보행이 물론 유리하겠지만, 여기 턱이 있는 경우나 만약에 이동 거리가 좀 길어지게 된다면 메카논 휠을 이용한 모바일 베이스의 사용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카논 휠을 사용할 때 단점은 이제 레터럴 방향, 즉 좌우로 이동할 때 슬립 이슈가 발생합니다. 메카논 휠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산행 연구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이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 알수 있는데, 이제 앞뒤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액츄얼 트래젝토리와 타겟 트래젝토리의 차이보다 좌우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액츄얼 트래젝토리와 타겟 트래젝토리의 차이가 더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홀에 따라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메카논 휠을 사용하게 된다면 각 휠에 균등하게 마찰력이 작용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타겟 트래젝토리를 따라서 오차가 적게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서스펜션을 이용해가지고 마찰력을 똑같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방법 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위치 제어를 필요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카논 휠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네 가지 바퀴 모두 모터를 달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모터의 수가 증가해서 메카논 모바일 베이스 자체의 무게가 증가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카논 휠에 대해서 약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보기 위해 메카논 모바일 베이스의 구조를 간단하게 매핑해보고 이에 대한 운동 방정식 분석해보았습니다. 각 바퀴에 롤러들이 부착이 되어 있고, 이 롤러들의 부착은 45도 각도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5도 롤러를 각 바퀴에 표현을 해놨고, 이 롤러들이 지면이 접촉해서 힘을 발생시키는 방향을 붉은색 화살표에 F들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바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을 통해서 모바일 베이스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힘의 평형과 운동 방정식을 조합을 해서 결국엔 이 각각의
각속도와 이 모바일 베이스 자체의 속도를 속도 사이 관계식을 맨 아래 식과 같이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뭐 이제 메카논 베이스를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움직이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VR에다가 알맞은 속도 값을 집어넣어주면 이에 대해서 필요한 각 바퀴 휠들의 각속도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결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제보를 이용해서 메카놈 로봇의 모델을 만들고 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메카놈 필 STL 파일과 차체 STL 파일을 외부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메카놈 모바일 베이스를 만들었고, 그 만든 모바일 베이스의 휠 사이즈와 바디 사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바퀴가 제대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커맨드 벨로시티 토픽을 퍼블리시 해가지고 메카놈 모바일 베이스를 움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Z방향 각속도를 입력을 해줬을 때 각 바퀴도 잘 회전하고 이에 맞는 입력값에 따른 정확한 움직임이 구현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아까 계산했던 관계식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각 휠의 각속도를 부여를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모바일 베이스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는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테스트 퍼블리시라는 C++ 파일을 작성을 해서 직접 조인트 벨로시티를 입력을 해준 결과,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이제 이 바닥 상태의 마찰력 상태 바닥에 대한 마찰력과 이 관성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까지는 움직이지 못했고, 어느 정도 오차를 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움직인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만약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못, 어, 더 진행을 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그 다음은 좀더 정확하게 속도를 매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다음, 이제 실제로 만약에 모바일 베이스 위에서 로봇을 앉히게 되면 모바일 베이스 자체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속도가 너무 높다든지 너무 높게 에핑돼서 정지될 때 가속도가 세게 작용을 한다면 이제 그 높은 무게중심에 의해서 뭐 모바일 베이스에 앉은 로봇이 넘어지거나 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무게중심의 높이에 따른 가능한 속도나 가속도의 값을 매핑을 할수 있는 관계식을 찾으면 만약에 나중에 대회에 직접 모바일 베이스가 쓰였을 때좀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